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유림입니다. 저는 지금 제3연륙교 개통 예정으로 서울 생활권을 더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 견본주택에 나와 있는데요. 단지 앞에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프리미엄 아파트,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의 입지와 설계는 물론 견본주택 내부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금 제 바로 옆에는 인천 영종 한의도시 내 A40블록에 위치한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 모형도가 펼쳐져 있는데요.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2층, 총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288세대, 84제곱미터 582세대로 총 870세대가 구성되는 중소형 중심의 고품격 아파트입니다.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포벨 구조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또 한신도유 2차는 우수한 커뮤니티를 자랑하는데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맘스 카페, 오픈 오피스, 멀티 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등을 배치해 입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합니다. 한신공영이 71년간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로 지어진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는 2025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를 통해서 서울까지 빠르고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의대로 영종 IC, 금산 IC 등을 통해 지역 내 이동은 물론 청라 및 송도 국제도시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는 인천 한해초교가 인접한 초품화 단지로 도보 통학이 편리하고요. 이외에도 중산중학교, 영종중학교 등 학교와 학원이 근거리에 있어서 안전한 통학권, 또 우수한 교육환경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5만 제곱미터의 박석공원, 대형 근린공원 등 숲세권의 쾌적함과 도보 이용이 가능한 중심 상업지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은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 74A타입 유니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4A타입은 총 870세대 중 232세대가 공급됩니다. 포베이 3룸 형식으로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과 드레스룸, 발코니, 팬트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넉넉한 수납 공간은 물론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유니트 내부는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내부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바닥부터 보시면 현관 바닥재가 포세린 타일로, 디딤판은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강화했는데요. 제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계절 동안 신발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젖은 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퀸라인 선반을 적용했습니다. 또 신발장 하부 공간을 보시면 공간이 띄워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브론즈 톤의 전신 거울이 있어서 외출 시 마지막 점검하시기 편리하게 배려해드렸습니다. 또 안쪽을 열어보시면요. 아이용품이나 캠핑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현관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큰 물건을 깔끔하게 보관하시기 편리합니다. 현관을 지나 들어오시면 벽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외출 시에 세대 내 모든 조명과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공간,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은 뒤쪽에 거울이체형 슬라이딩 도어 욕실장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넓혔고요.
또 욕실장 내부에는 콘센트가 매립되어 있어서 전기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욕실 젠다에는 인조 강화석으로 마감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화시켰고요. 공용 욕실에서 하루의 피로를 모두 다 풀 수 있도록 욕조를 넣어 설계했습니다. 또 욕조 측면에 코너 선반을 설치해서 욕실 용품을 보다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침실 3입니다. 먼저 바닥부터 보시면요. 내구성이 강한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했고요. 천장을 보시면 전기료 절감과 수명 증대에 효과적인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 벽면에는 친환경 PET 소재로 마감된 붙박이장을 통해 별도의 가구 없이 사계절 의류 수납이 가능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한 이중창으로 넓은 창을 내서 채광과 통풍에도 용이합니다. 침실 3 옆으로는 침실 2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침실 2 역시 바닥부터 보시면 내구성이 강한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또 침실 2와 3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통합형 침실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설계됐는데요.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춰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통합형 침실은 무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또 침실 2 역시 뒤쪽에 보이는 와이드한 이중창으로 넓은 창을 내서요. 채광과 통풍도 용이합니다. 다음은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넓은 거실이 인상적인데요. 거실 바닥부터 보시면 포세린 타일로 벽과 천장은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포세린 타일은 유상 옵션이고요. 기본 선택 시 내구성이 강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와이드한 거실 설계와 함께 우물 천정을 적용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간접 조명으로 연출해놨는데요. 천정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과 간접 조명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앞트월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고요. 거실에 이렇게 넓은 창을 설치해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면 한쪽에는 10인치 스마트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월패드를 통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등의 제어가 가능하며 주차 위치 확인도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로도 조명과 난방, 가스 차단 등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보다 스마트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거실 조명은 전기료 절감과 수명 증대에 효과가 있는 LED 조명이 설치되고 단계별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공간은 가족의 건강에 책임지는 공간, 주방입니다. 주방창은 거실창과 맞통풍되면서 공기순환과 환기가 잘 되도록 설계됐고요. 주방상판과 벽은 유상 옵션인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엔지니어드 스톤 유상 옵션 선택 시 고급스러운 사각 싱크볼 및 상부 플랩장을 제공합니다. 기본으로 주방벽은 독이질 타일로, 주방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보시는 하이브리드 쿡탑과 전기오븐, 식기세척기는 유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고요. 기본으로는 가스쿡탑 3구와 렌즈후드, 음식물 탈수기와 절수형 밸브가 기본 제공됩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둬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전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애벌빨래나 손빨래를 하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김치냉장고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급 오브제 냉장고 역시 유상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견본주택은 유상 옵션인 와이드 주방 옵션을 적용해 복도 팬트리 공간 및 가구 배치를 변형했는데요. 고급스러운 아일랜드 장식장으로 보다 더 넓은 주방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부부의 안락한 공간, 안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방 바닥 역시 내구성이 강한 강마루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하고요. 천정을 보시면 전기료 절감과 수명 증대에 효과가 있는 LED 조명이 설치되며 단계별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실외기실 겸 하향식 피난 공간과 연결되어 있고 높낮이 조절 및 송풍 기능이 포함된 전동형 빨래 건조대가 제공됩니다.
침실 안쪽으로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파우더룸 화장대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옆쪽에 있는 대형 드레스룸은 사계절 의류를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룸 맞은편에 위치한 부부 욕실은 거울 입체형 슬라이딩 도어와 함께 절수 효과가 탁월한 비데와 양변기, 또 트레이 일체형 매입 휴지 거리와 방문자 확인 및 비상벨 기능이 있는 욕실 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부부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는데요. 물기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욕실 수납장을 이용해 수건이나 각종 욕실 용품들을 충분히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차별화된 설계로 주거의 품격을 높인 74A타입 유닛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한의도시 한신더유 2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로 난방 조절, 가스 밸브 차단, 조명 스위치, IoT 콘센트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해 외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집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데요.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방문자 확인과 방범 알림 기능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무인 택배 알림, 스마트 알림, 에너지 원격 검침 및 사용량을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홈 네트워크 및 연동 가능한 가전제품들의 통합 제어가 가능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스마트한 홈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생활 인프라와 어반 라이프를 누리는 새로운 주거의 중심지, 영종 한의도시 한신도유 2차 견본주택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의 청약 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노부모 특별 공급의 경우 24회차 납입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6회차 납입된 청약통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청약통장이 24개월 이상, 24회차 이상 납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가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 조건 중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해당 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이 130%로 증가됐습니다. 이전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130%까지 소득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문에서는 자격 기준과 소득 금액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무작위 추첨인으로 신청하시고 추첨 받으시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 필요 없습니다. 점수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시면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기간 7년 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6개월,
6회 이상 납입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하고요. 소득 조건은 140%까지 가능하니까 그 소득 안에 해당되시는 신혼 부부는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도 신청 자격이 된다는 사실, 바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 두 개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점수가 13점이 만점인데 점수가 높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점수가 낮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니까요. 청약통장이 세대원만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알아볼까요? 소득기준 조건이 120%까지 들어와야 하고요. 100점 만점으로 가점 순위를 매깁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피부양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도 집이 없으셔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결혼 여부가 상관없습니다. 싱글남과 싱글녀들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두 가지 조건 알려드릴게요.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공급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데요. 부동산 자산 보유 기준이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 역시 3,496만 원 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이상을 소유했다면 부적격 사유가 되고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세대 구성원의 부동산을 모두 더해서 그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자동차 5대, 이럴 경우 다 떨어지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제일 높은 차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공급,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 없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소득기준 모두 다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정말 조건이 필요 없는 케이스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에서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를 안 하고요. 만 65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 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나는 안 되나?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공공분양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도 주택으로 취급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오피스텔은 공공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의 기준금액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민간분양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은 동일 등본상 기재된 직계 존비속 전원이고요.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속한 등본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도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청약 신청 시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의 자격은 다자녀와 신혼부부는 세대원, 생애 최초와 노부모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모든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원 자격이라도 2명 이상 중복 청약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아까운 기회 날려버리는 실수 절대 하지 마세요.